이 금태섭 전 의원이 새로운 세력, 즉 창당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야권 재편의 중심으로서 합당 등 과제에 골치 아픈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다른 과제가 생겼습니다. 이어서 정철호 기자입니다. 붉은 점퍼를 걸친 금태섭 전 의원. 오세훈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곳곳에서 활약했습니다.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고 정상적인 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전망됐지만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대선은 국민의힘으로 어렵다며 중도층 정당 창당을 시사했습니다. 여야 전당대회가 끝날 때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고 진중권 전 교수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야권 재편에 변수가 생긴 셈인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일단 합당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연기하고 국민의당은 당원 투표에 들어갔지만 서로 먼저 입장을 정리하라며 기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의견이 전달되면 다시 우리 쪽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수요일까지 저 국민의힘에 통일된 그런 의견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스스로를 한국 보수 적장자라고 밝힌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논의는 제자리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사퇴 이후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만 홍준표 의원 복당 이후 당의 체질 변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합당이나 복당 사안마다 강한 리더십을 바라며 김종인 재추대론이 거론되는데 비판을 넘어선 비난도 만만치 않아 김종인 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